프랑스까지 재화 공부하러 가면서 왜 대학은 안 가셨어요? 공부를 못했어요. 그럼 구머리로 언어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어요? 이 세상에는 언어가 달라도 통하는 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. 음악, 미술, 그리고 음식. 근데 왜 들어왔어요? 거기서 더 경력을 쌓을 수도 있었을 텐데.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. 심장에 갑자기 이상이 생기셔가지고요. 날 기억 못하는 게 분명해. 기억하면서 저렇게 시침이 뜰 이유가 없잖아. 제발 기억하지 말아야 될 텐데. 근데 이상하네. 내 이름 듣고 안 웃은 사람 없었는데. 이게 클래식 쿠레 케이크하고 마들렌 마카롱 봉봉. 근데 준비한 게 굉장히 심플해요. 아, 저 재료를 구할 시간이 없어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만 만들었습니다. 어제 갑자기 주문을 받아서요.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. 사실 뭐 요즘 이렇게 데코레이션에 치중해가지고 기본 안 지키는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어요. 훌륭해요. 예. 감사합니다. 아, 그리고 그 아까 그 초콜릿 저 상자 좀 특이한 것 같은데 이게 혹시 본인이 직접 만든 거예요? 예, 제가 만든 초콜릿은 제가 만든 상자에 넣자는 게 제 원칙이거든요. 그래요? 왜요? 초콜릿 상자엔 한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거든요.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죠? 거기 보면 그 주인공 엄마가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다. 네가 무엇을 집을지는 아무도 모른다. 그 기억 안 나세요? 안 봐서요. 시간 나면 한번 보세요. 뭐 어쨌든 제가 파티쉐가 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. 헌책방에 들렀다가 별 생각 없이 그 책을 하나 딱 집었는데 그게 바로 프랑스 과자에 대한 책이었어요. 그게 만약 병아리 감별사에 대한 책이었다면 전 지금 병아리를 감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. 네. 뭐 어쨌든 제가 무엇을 짚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. 아주 많이요. 그럼 지금까지 집은 초콜릿은 다 맛있었나요? 아니요. 좋은 것도 있었고 나쁜 것도 있었고. 뭐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. 그 상자는 제 거고 어차피 제가 다 먹어야 하는 거니까요. 언제 어느 걸 먹느냐 뭐 그 차이뿐이겠죠. 그치만 예전과 지금은 다를 거예요 아마. 어렸을 때는 겁도 없이 아무거나 쑥쑥 다 집어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각도 많이 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고르겠죠. 어떤 건 술 럼주가 들어있다는 걸 이젠 알거든요. 또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초콜릿 상자에 더 이상 쓴 럼주가 든 게 없었으면 좋겠다. 30년 동안 다 먹어치웠다. 그거예요. 그런 이치를 깨달았으니 럼주가 든 초콜릿은 이미 반으로 줄은 거나 마찬가지네요. 네.
뭐 더 물어볼 거 없어요? 네? 아니요. 좋아요. 같이 일해봅시다. 출근은 오전 10시, 퇴근은 밤 10시입니다. 베이커리는 출퇴근이 주방보다 빠른 것 같던데. 어, 뭐 잘 알 텐데. 7시 출근, 6시 퇴근. 뭐 경우에 따라 늦어질 수도 있고요. 잘 알죠? 오후 3시부터 5시까지는 휴직 및 디너 준비 시간이고 정규휴일은 매달 세 번째 월요일. 다른 한 번은 서로 돌아가면서 비번을 정합니다. 급여일은 25일이고 정식 채용은 석 달 후에 합니다. 잠깐만요. 네. 조건이 있는데요. 조건이요? 네. 조건이 있습니다. 임시직이라는 것 때문에 걸린 다음 제가 설명하죠. 저희 레스토랑은 흉내만 내는 요리는 안 합니다. 우리 이 부장님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여기 스카우트 되기 전까지 15년 동안 프랑스 본토와 세계 각국의 특급 호텔에서 일한 사람이에요. 앉으세요. 파티셰도 본토 사람이었는데 사정이 있어서 공석이죠. 물론 김삼순 씨도 파리에서 공부하고 온 건 인정합니다만 그걸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. 다 끝났나요? 보수는 만족할 겁니다. 저희 보수에 인색하지 않거든요. 이제 끝났어요? 우선 석 달만 일해보죠. 정규직이 될지 아닐지는 그때 가서 판단합시다. 아니, 그럼 자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? 실력이 안 되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좋아요. 그렇게 해요. 이제 제가 말해도 되나요? 당장 내일부터 일했으면 좋겠는데. 조건이 있다고 했잖아요. 말씀하세요, 조건. 김삼순을 김희진으로 해주세요. 제 이름을 김삼순을 김희진으로 해달라고요. 아니, 뭐 돈 드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직원들한테 그냥 김희진으로만 소개시키면 되는데, 아니 사장님이니까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. 왜 그래야 되죠? 왜라뇨? 왜 김삼순을 김희진으로 불러야 되느냐고요. 아니 그럼 이 사장님을 삼씨가 저 이렇게 부르면 좋겠어요? 내 이름이 현준원이 아니라 현삼식이면 당연하죠.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전 삼식이가 아닙니다. 그걸 누가 몰라요? 그럼 왜 그러죠? 지금 저 놀리는 거죠. 제가 왜요? 기가 막혀서 진짜. 그럼 이렇게 하죠. 삼순이라는 이름이 정 싫다면 어느 것이든 좋습니다. 단 희진이란 이름만 빼고요. 아니 희진이라는 이름을 빼다뇨? 김삼순과 김희진 이 두 개를 뺀 나머지 이름에서 선택하시라고요. 아, 그건 또 왜 그래야 되는데요? 그것까지는 알 필요 없습니다. 싫어요. 난 꼭 김희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리고 마찬가지로요. 그 이유는 사장님이 알 필요까지는 없잖아요. 나 같은 말 반복하는 거 싫거든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날 김희진으로 부르든가 다른 파티셰를 구하든가 양자택일 하세요. 됐어요. 제가 관두죠. 임시직이든 정규직이든 다른 파티셰 구하세요. 김희진 씨. 김희진 씨. 왜요, 사장님? 저 왜 하필이면? 왜 하필이면 뭐요? 왜 하필이면 김희진이죠? 그게 궁금하세요? 네, 궁금합니다. 왜 그게 궁금한 건지 저는 그게 더 궁금하네요. 그건 사적인 거라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러시구나. 저도 사적인 문제지만 뭐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되면 그때 말씀드릴게요. 됐죠?